정호섭 씨, 정호섭 선수하고 손성원 선수의 게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레프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실히 이 스쿼시가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하게 된 것도 좀 큰 발전이잖아요. 국민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네, 이제 정호섭 선수가 리시버네. 리시버. 네. 정호섭 선수의 서비스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손톱 정리팀 정리팀 화이팀 로봇. 그래도 확실히 정호섭 선수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초반 컨셉적으로 해서 이제 랠리 위주로 좀 한 번씩 가서 몸을 풀고 상대방에 대한 스타일을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데 손성훈 씨도 생각했던 거랑 좀 이렇게 하수의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공을 끝까지 보고 임팩트도 주기 좋아요. 정호섭 씨의 저 분홍색 아대 손목 보호대. 아, 보셨어요? 저 분홍색 아대를 휴대폰 있어? 휴대폰? 휴대폰 켜놓고 실시간 채팅 나오면 얘기 좀. 저희가 그 휴대폰에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제 그 채팅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언급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섭 선수가 확실히 노련하게 지금 공기를 잘 공격하고 있는. 제가 구독은 여기 있는데. 있어? 구독은 있는데. 아, 정호섭 선수 그래도 이전에 해설했던 만큼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아, 여기 내가 이거 바꿔서 그래. 여기가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저 핑크색 아대. 네. 제가 서울대회에서 탐이 나서 정호섭 선수에게 달라고 하니까. 네. 정말 애지중지하는 소장품 중 하나라며. 아,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핑크색. 아, 한 번씩 저렇게 대회 때마다 핫 이슈 되는 템들을 하나씩 사오시더라고요. 게임은 정호섭 선수가 운영을 훨씬 잘하네요. 네, 이제 저희가 실시간 채팅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반응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업 로봇!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호섭 선수가 1세트를 땄고요. 지금 바로 2세트를 진행하는 걸로 네, 시작해서 2세트를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방금은 이제 스텝을 정석적으로 발진하는데 이제 그 테이프를 써서 이제 드랍을 놨는데 성성호 선수가 살았네요. 확실히 정호섭 선수의 게임 운영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련, 훨씬 노련한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네. 아, 나오겠습니다. 체인저 경기 같은 경우는 뒷볼 기다리는 게 아무래도 비율이 훨씬 낮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것도 원래 실수를 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정호섭 선수가 할 수 없으면 좋네요. 손성호 씨가 확실히 너무 세지도 않고. 네. 강약 조절도 잘하고. 아, 정호섭 선수 저 드랍할 때 저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완벽히 다져지진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숫자나 챌린저 중에서는 뭐 현재는 볼을 뜬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날카롭지는 않지만은
필요한 요소 때만 드롭을 잘 적용을 그렇죠. 해서 쓰는 게 드롭을 난발하면 찬스를 많이 주게 되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치고 있어요. 잘 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률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19번 아 그리고 코트 시설이나 전경 등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조건상 보여드리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우성 스쿼시 코트는 총 4면으로 됐습니다. 근데 한 면이 세미 코트고요. 세미 코트인데 우선 게임 할 수 있는 코트가 총 3면입니다. 3면인데 볼이 잘 깔려서 빠르게 지금 지나가는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라서 치면 총알처럼 지나가서 빠른 경기가 진행되는 코트에 있는 코트죠. 확실히 드라이브를 치고 나면 공원은 속도가 다른 코트에 비해 정말 빠르게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럭키샷이죠. 본인 이제 재수라고. 재수라고 얘기하네. 아니요. 돌아섰어야 돼요. 이건. 중간에 정호 선수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급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 샷에 에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됐죠? 드랍. 네, 그렇죠. 아. 못 봤어요. 사실상 못 봤어요. 길게? 아, 드랍을 났네. 하지만 확실히 잡고 치는 것들을 보면 정호섭 선수의 노련함이 믿어 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호섭 선수 매치볼인데요. 네, 지금 이제 손성훈 선수하고 정호섭 선수가 2대0으로